경로 함수는 뭐냐? 실제로 그러면 몇 미터 걸었느냐 이거죠. 실제로 여기서 위치 변화는 10m가 일어났지만 얘가 10m를 걸은 게 아니죠. 어떻게 됐어? 이렇게 갔으니까 얼마? 14m. 즉 실제로 어떻게 된다? 걸은 거리가 14m가 된다. 이게 바로 경로 함수예요. 그래서 경로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열과 바로 뭐다? 일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상태 함수는 요 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많죠. 많잖아. 그러니까 많은 거 외우면 어떻게 돼? 이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건 외우지 말고 뭐만 경로 함수에서 요것만 열심히 외워 두세요. 요거. 요거 두 개. 뭐 1과 10. 얘네들은 뭐에 해당이 된다? 경로 함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십시오. 저거 뭐, 어? 원래 그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죠. A라고 하는 놈하고 B라고 하는 놈인데 A하고 B하고 어떻게 돼? 성질이 정상반대는 거 이거 표로 외우는데 이거 두개다 열나게 외우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진짜 시험 볼때 헷갈린다니까?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건 어떻게 해라? 헷갈리는 거는 확실하게 하나만 외워둬라.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밑에 이제 시강 변수하고 이제 실량 변수가 나오는데, 자, 시강. 뭐, 요즘은 시강 변수라는 말보다는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저기, 세기 성질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죠. 세기 성질. 그래서, intensive properties 해가지고, 물질의 양과 크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물성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뭐물 1g 100도씨라고 한다면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하면 물 100g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가냐? 아니죠. 똑같이 100도씨죠. 즉 물질의 양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자, 온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압력, 밀도. 그 다음에 몰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뭐가 된다? 시강 변수, 즉 세기 성질에 해당이 된다. 자, 근데 실량 변수. 자, 실량 변수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크기 성질이죠. 양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질의 양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반응식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A라고 하는 놈이 2A가 되고 얘가 뭐 2B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엔탈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이것도 그런 것처럼 양이 늘어나거나 혹은 양이 변화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돼? 값이 변하는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그 실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뭐 부피, 질량, 당연한 얘기죠. 내부 에너지, 엔탈피.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도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예제 한번 봅시다. 요거 7급 문제죠. 열역학적 변수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온도, 압력, 밀도는 세기 성질이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맞는 얘기죠. 자, 다음에 부피, 질량, 크기 성질이다. 맞죠? 엔트로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상태 함수라 그랬죠? 따라서 경로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엔탈피 상태 함수 맞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요런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고 예?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평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평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평형은 뭐냐면